자, 파동함수에서 우리가 입자의 거동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제 보여지는 내용과 같은 성질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파동함수는 공간의 한 특정한 점에서 하나의 값만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파동함수와 파동함수의 1차 미분은 서로 연속된 그런 함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사의 제곱에 해당되는 것은 확률 밀도에 해당되는 지점이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그 확률 밀도와 파동 함수에 대한 그 차이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프상에서 표현을 할 건데, 공간에서 특정 지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적분값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는 이제 1이어야 한다. 즉 정규화 상수에서 정규화 값이 1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특정한 입자 한 개가 반드시 공간 안에서 발견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거를 우리가 정규화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규화와 더불어서 이제 직교에 해당되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두 파동 함수에 해당되는 식이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직교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에 해당되는 값으로 적분 제곱에 해당되는 값은 이제 확률적인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그 파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동 함수가 직교 관계에 있을 때는 이 제로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